안녕하세요. OBS 스튜디오 사용법을 강의하게 된 윤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OBS 스튜디오를 통한 방송과 녹화입니다. 사전에 준비할 것은 당연히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별다른 지식 없이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BS 스튜디오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OBS 스튜디오는 2014년 5월에 등장한 방송 보조 및 동영상 캡처, 즉 녹화 등 인터넷 방송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및 프리소프트웨어입니다. 프리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고쳐 쓰거나 플러그인을 추가하여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OBS 설치를 위한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도 OBS 스튜디오로 찍고 있기도 하고, 설치 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치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OBS 스튜디오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 설정을 위한 구성 마법사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뒤에 설정에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OBS 스튜디오를 직접 다루면서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파일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이란 방송과 녹화에 필요한 설정을 저장한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복제도 할수 있으며, 이름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제거도 할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보내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파일을 가져와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서 설정을 저장하면 원하는 설정을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측 상단의 파일의 설정이나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설정이 보이는데요. 언어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테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원하시는 테마 선택하시고 비디오 설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해상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해상도란 화면이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화면이 선명해지게 되고요. 이 기본 해상도는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의 해상도를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출력 해상도인데, 영상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상도가 높으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1920x1080이 아닌 1280x720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축소 필터입니다. 축소 필터는 해상도를 축소할 때 사용되는 필터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라이니어는 가장 빠르지만 크기 변경 시 영상이 흐려진다는 단점이 있고, 바이큐빅은 16샘플로 영상 크기 변경을 좀더 날카롭게 처리합니다. 랑조스는 바이큐빅과 같지만 32샘플로 처리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출력 해상도가 기본 해상도보다 낮아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랑조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가 같게 설정하신 분은 바이라이니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은 공통 FPS 값인데, FPS란 필름의 프레임이 바뀌는 속도를 초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FPS가 높을수록 화면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보편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영상이라면 30, 움직임이 많은 영상은 60 정도를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출력 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출력 방식은 단순과 고급이 있는데요. 굳이 고급 설정을 건드리지 않아도 단순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방송과 녹화 설정을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 방송 설정을 보시면 비디오 비트레이트가 보이는데, 비트레이트란 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 단위의 데이터 크기입니다. 따라서 비디오 비트레이트는 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 단위의 비디오 데이터 크기며, 이 값이 높을수록 화질이 더 좋고 끊김이 발생하지 않겠죠? 저는 5000 정도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CPU로 인코딩을 하는 것이고, 하드웨어는 GPU로 인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PU의 성능이 더 좋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고르는 것을 권장했는데, 만약에 GPU를 혹사시키는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 비트레이트입니다.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역시나
1초당 처리해야 하는 비트 단위의 오디오 데이터고, 이 값이 높을수록 소리의 음질이 더 좋겠죠. 여기서 32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16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인코더 설정 활성화를 눌러보면, 방송 서비스의 비트레이트 제한 적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하게 되면 방송 서비스 플랫폼에서 정해놓은 비트레이트 제한에 맞게 비트레이트가 설정됩니다. 저는 이것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코더 사전 설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은 녹화 설정입니다. 녹화 경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백 없이 파일 이름을 짓고 싶다면 클릭을 해 주시고요. 녹화 품질도 이렇게 있는데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화 형식이 여러 가지 확장자가 있는데 MP4가 아무래도 호환성도 좋고 친숙하겠죠. MP4를 선택하면 경고가 이렇게 뜹니다. MP4로 녹화를 하게 되면 파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컴퓨터가 급작스럽게 꺼지거나 블루스크린에 오류가 일어나는 경우 복구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MKB 확장자로 선택한 다음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서 녹화 부분에 MP4 형식으로 최다중화, 이것을 누르게 되면 한번 녹화하게 되면 MKB 파일과 MP4 파일이 두 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명 형식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형식에 맞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 버퍼 활성화 버튼이 있는데요. 리플레이 버퍼란 특정 구간을 짧게 영상으로 기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축키 설정을 해서 리플레이 버퍼의 단축키를 딱 누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여기 최대 리플레이 시간을 설정해 놓은 만큼까지 영상이 기록되게 됩니다. 방금 고급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리플레이 버퍼 파일 이름을 접두사와 접미사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지연이 있는데 방송 송출을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방송과 실제 방송 송출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설정한 시간만큼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설정입니다. 여기 데스크탑 오디오 장치가 보이는데요. 자신이 사용하는 오디오 장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마이크 장치를 사용한다면 이렇게 마이크 장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축키입니다.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이 버퍼 단축키를 설정해 볼 건데 지금 리플레이 버퍼 단축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용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했던 설정들을 적용을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리플레이 버퍼 단축키가 생기게 됩니다. 리플레이 저장을 R 버튼으로 설정하고 적용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적용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선택하고 서버는 그대로 가주시고 스트림 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접속을 하시고 본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신 뒤이 캠코더 모양의 만들기 버튼을 누르고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트리밍을 할수 있는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스트리밍 키를 복사해서 이곳에 갖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설정을 마쳤으니 영상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장면 안에 소스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데요. 비유하자면 소스는 그림, 장면은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면은 하나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면이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소스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소스들이 보이는데요. 게임 캡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게임을 이렇게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실행시켜 놨는데요.
게임 캡처를 이렇게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이름은 하스스톤.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방식을 특정 창을 캡처, 윈도우에서 하스스톤을 찾아 선택해 주시고, 창 제목이 일치합니다를 선택해 주시고, 아래 설정들은 기본으로 놔두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하스스톤 게임 화면이 그대로 화면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스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소스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크기도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모양을 소스의 눈 모양을 선택해 주시면 소스가 보이지 않게 되고, 자물쇠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소스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소스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스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캡처 기능인데요. 디스플레이 캡처는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거하고, 그 다음은 미디어 소스입니다. 미디어 소스는 컴퓨터 내에 있는 미디어 파일을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게 하는 기능이고, 동영상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면 생성하기 전에 설정을 다시 바꿀 수 있는데, 반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상이 반복되며, 소스가 활성화될 때 재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땐이 칸을, 가능한 경우 하드웨어 디코딩을 사용하고 싶을 때이 칸을, 재생이 끝나면 아무것도 표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칸을, 비활성화 상태일 때 파일 닫고 싶을 때는 이 칸을 누르면 됩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속도를 한번 이렇게 50으로 맞춰보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의 속도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라우저인데요.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창의 화면을 보여주는 소스로, 여기 URL에, 네이버의 URL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브라우저에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기능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스플레이 캡처 기능을 사용하는 게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은 비디오 캡처 장치인데요. 비디오 캡처 장치는 웹캠의 화면을 나타내는 소스인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드로이드캠이라는 웹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 방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요.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서 드로이드캠을 누르면 이렇게 제 방의 화면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설정들은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소스인데요. 색상 소스는 색깔을 나타내는 소스입니다.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너비와 높이도 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색깔을 채우고 싶을 때이 색상 소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디오 입력 캡처, 오디오 출력 캡처인데요. 아까 오디오 설정에서 이 여러 가지 오디오 장치들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이 소스를 통해서 오디오 입력과 오디오 출력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캡처 기능입니다. 윈도우 캡처는 윈도우 창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을 나타내는 기능인데요. 제가 미리 HXD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놨고, 윈도우 캡처를 누른 다음 HXD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HXD 프로그램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소스입니다. 이미지 소스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기능인데요. 제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미지 슬라이드 쇼인데요. 이미지 슬라이드 쇼는 사진을 여러 장의 사진을 슬라이드 쇼처럼 나타내는 기능으로 사진을 맨 아래에 있는 이 화면에서 사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개 파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디렉토리를 선택해서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이 나타나게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맨 위로 가보면 표시 동작 설정에 이렇게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방식을 자동 수동으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방식도 이렇게 자르기, 서서히 사라지기, 밀어내기, 슬라이드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 슬라이드 간격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속도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시킬 수도 있고, 슬라이드 쇼가 끝나면 숨길 수도 있고, 무작위 재생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면인데요. 장면도 소스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장면 목록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장면 2를 추가하고 해보면 장면에서는 이전에 했던 것들이 남아있지만 장면 2로 가보면 소스가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을 나눔으로써 그때그때 원하는 소스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장면 2에 아무거나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한번 아무거나 추가를 하고, 색상을 하나 더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면으로 돌아가서 장면을 눌러주시고 장면 2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면 2에 있던 소스들이 그대로 장면에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도 이미지처럼 텍스트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 글꼴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변환으로 이렇게 소문자인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소문자로 그리고 원래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수직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글자의 색깔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투명도도 자유롭게 줄였다가 늘었다 할수 있습니다. 발임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발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발임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발임색을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을 하시고,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향도 이런 형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경 색깔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배경 불투명도를 이렇게 늘리게 되면 배경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외곽선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외곽선의 크기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외곽선 색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외곽선 투명도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들을 알아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로 묶기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들이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든데요. 하나로 묶기 기능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그룹 안에 소스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소스들을 이제 그룹 안에 있는 소스들은 다 같이 설정이 적용되며, 이렇게 눈 모양 눌러주시면 그룹 안에 있는 소스들이 전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동도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잠금 버튼 눌렀을 때 전부 다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도 이렇게
소스를 빼고 싶을 때 똑같이 밖으로 빼내면 되고, 제거도 그룹을 제거하면 안에 있는 소스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소스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사진과 개 사진이 있는데요. 고양이 사진이 뒤에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양이 사진을 눌러 위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소스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면 고 변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뒤집거나 할수 있는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터인데요. 필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소스에 여러 가지 효과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한번 선명하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명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색상 보정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믹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믹서는 음성 관련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 미디어 소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소스가 인식이 되면서 소리도 같이 인식되는 걸이 요동치는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고요. 소리 또한 이렇게 줄였다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더 증폭시키고 싶다면 오디오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볼륨을 이렇게 높여주시면 소리가 증폭되게 됩니다. 현재 미디어 소스 소리가 안 나오게 설정돼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소리가 증폭되게 됩니다. 그리고 믹서에서도 소스에서 필터를 적용한 것처럼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플러그인과 필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장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장면 전환이란 이렇게 장면을 바꿀 때 적용되는 효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창인데요. 자르기의 경우, 서서히 사라지기의 경우, 밀어내기의 경우 등등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방송과 녹화를 실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방송 시작을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송출이 되지 않고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녹화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이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버퍼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버퍼를 시작하고 아까 단축키 설정한 R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레이 버퍼를 중단하고 녹화도 중단하고 방송도 중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도 곧 이렇게 끝나게 되고, 아까 영상을 저장한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녹화가 성공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리플레이 영상도 이렇게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OBS 스튜디오 사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